그 단기납 저의 약 종신보험이죠. 네, 저의 약.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가입 연령이 지금 다 있어요. 가입 연령이 뭐 75세 뭐 여러 가지가 남아 있고요. 그다음에 단기납, 5년납. 5년납 같은 경우도 완납 시점에서는 뭐 DB, 매트, 농협, 동양, 라이나, 신한, 그 처부, 푸본, 한화, ABA, IM, KDB, 한화, 삼성, 교보 있습니다. 그래서 1,000만 원당. 완납 시점에서는 거의 99점 뭐 이렇게 나오고요. 10년 시점에서는 거의 5년 납일 때는 거의 122% 정도. 122%, 124%가 푸본 현대, IM, 그다음 KDB 이렇게 있습니다. 네. 간편도 거의 123%, 124% 푸본 현대, IM 이렇게 있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7년 납일 때는 완납 시점에서 거의 99%, 100%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100% 정도 나와 있고, 10년 시점에서도 123%, 124%도 몇 개가 있네요. 처부, 푸본 현대, ABA, 그리고 IM. 거의 다 KDB 하나. 거의 124%가 많이 있어요. 네. 그리고 10년. 10년 시점에서는 115%, 116%, 동양이 117%, 라이나가 120%, 처부 120%, 121%가 IM. IM이 당기나 종신보험 황금률이 높고요. 하나도 높네요. 124%. 그다음에 10년 납입하고 15년 시점에서 거의 125%, 133% 정도 처부. 132% 정도 있습니다. 네, 간편도 10년 시점에서는 거의 120%. 네, 121% IM. 그리고 하나가 123%가 있고 15년 시점에서는 125%, 129%. 133% 처부가 높네요. 처부가 높고, 그다음 하나도 130%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자, 경영인 정기도 여기 보시면요. 지금 많이 있는데, DB, 5년 같은 경우는 경영인 정기가 매트랑 한화, 네, 95%.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, 여기 보시면 95%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간편 같은 경우도, 7년은 97%, 98%가 있고, 97%가 몇개 있습니다. 그98% 하나 경영인. 10년 시점에서는 103%. 103% 이상은 없네요. 그 미래세시 역시 가장 높다. 간편 같은 경우는 5년 시점에서는 간편은 95% 하나와 KB가 가장 높고 하나도 높죠. 그다음 7년 시점에서는 미래세. 네, 미래세 한화. 네. 그다음에 이제 하나 가장 높고 10년 시점에서는 103% 미래에셋이 높습니다. 또한 번.